여러분들이 이 빌드에서 돌려보면은 이게 뭔가 좀 느리다는 느낌이 들죠. 그건 왜냐니까 우리가 사운드를 여기다 두고 있잖아요.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버튼을 터치할 때 사운드를 어디 저장해뒀던 곳, 스마트폰에 어딘가겠죠.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던 곳을 가져와서 여기에 할당된 이 버튼에 할당된 코드를 연주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때 어떤 저장 장치, 그죠? 메모리에서 가져옵니다. 소스 사운드를 가져와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좀 느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스크린 1을 이니셜라이즈 할 때 그때 아예 사운드를 가져다 두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set sound source로 해서 거기다가 지워버리고 텍스트를 넣겠습니다. 텍스트 해서 이 텍스트를 1.웨이버를 불러다 놓는 거죠. 소스에다가. 그죠? 그리고 또 소스를 이렇게 반복해서 2, 3,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다 두는 거죠. 그래서 1.2, 3, 4, 5, 6 이런 식으로 미리, 그러니까 앱이 처음에 구동될 때 처음부터 사운드가 딱 연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이렇게 놓으니까 또 뭔가가 조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좀 보기가 좀 흉하죠. 그죠? 똑같은 것을 8개를 두니까 뭔가 좀 프로그래머스럽지 않은데 이 부분도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빌드에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.